예, 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다시 이제 버전 3. 버전 3로 들어가서 볼게요. V2 이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와, 이번에 한 번에 디렉토리 이동을 했어요. 어렵게. 자, V3 부분에 달라진 부분 뭐가 있는지 볼까요? 캐시 워크 위디 스폰 링크. 이번에는 스폰 링크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스폰이었잖아요. 이번에 스폰 링크를 넣었어요. 그죠? 스폰과 스폰 링크의 차이점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일드를 하나 넣었습니다. 스타트 링크 있고, 다음에 차일드 스펙 있고. 어쨌거나 얘도 다 서버예요. 서버. 아, 제가 서버라고 하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서버는 되게 다 워커들이 다 서버입니다. 워커들이 일반적으로 서버예요. 슈퍼바이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슈퍼바이저하고 서버하고 워커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서버는 제가 말한 서버는 워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버 개념들 잘 정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되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자, 차일드 스펙이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 링크가 있고, 루프가 있어요. 이렇게 루프 있으니까 서버 무조건 서버죠. 그죠? 그리고 업로드 파이프라인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이번에 슈퍼바이저가 나왔습니다. 이번 유저에서 슈퍼바이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슈퍼바이저도 서버입니다. 서버긴 서버인데, 그 서버가 있고, 서버의 종류를 워커와 슈퍼바이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머지는 또 코어 모듈이 있어요. 코어는 비즈니스 로직. 로직 그리고 UI는 주로 이제 피닉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구성합니다. 웹 UI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보통 앨리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는 요거 외에도 또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DB 좀 넘기면 볼까요? DB는 우리가 액토라는 것을 액토는 그 속에 포스트그리 SQL을 들어있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엘릭스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슈퍼바이저 하나, 다음에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워크 하나, 그리고 캐시 워크라고 하는 또 다른 워크 하나. 워크가 두 개가 있고 슈퍼바이저 하나 있는 그런 구성이에요. 마찬가지 IX example 들어가서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제가 혼을 담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일단 템프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고 조금 엘릭스스럽게 이렇게 보죠. 조금 더 깔끔하죠? 자, 이렇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init 넣어줍니다. ixsmix 들어갔어. 그리고 init 하나 들어왔죠. 일단 코드 내용을 먼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나요?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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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보셨다고 보고. 엘릭스들이 어디 갔나요? 템프 ex 아 여기 있군요. 그 get 컨텐츠 동작하고 그다음에 킬 하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프로세스 엑시트에서 그냥 킬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스폰 링크였지 않나요? 그죠? 스폰 링크니까 얘를 킬 하면은 당연히 여기 얘도 IX 셀도 같이 킬 해야 되는데 왜안 죽었죠? 다시 보죠. 다시. 자, 처음에 캐시 워크 이닛 했습니다. 캐시 워크 PID 됐어요. 캐시 워크 이닛 캐시 워크 해서 이닛 스폰 링크 해서 하나 뭐가 PID가 하나 만들어졌죠. 링크입니다. 그리고 얘를 엑시트 캐시 워크 PID를 킬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셀도 같이 죽고 새로 IX1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왜안 죽고 멀쩡하게 살아있죠? 그참 신기한 일이네.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버전 2. 아, 그러네요. 제가 지금 버전 2에 있네요. 참, 나 미치겠네. 아유, 너무 많이 들었나 보네. 한해 해가 바뀌었더니, 해가 바뀌었더니, 이런 해괴한 일이. 해서 차트 3에, 버전 3에 들어야 돼. 차트 3에 버전 2. 아, 이제 들어왔습니다. IX. 아, 버전 3죠. 버전 3가 지금 안 들어왔네요. CD 똥똥 한칸 올라가고 한칸 올라가고 두칸 올라가서 CD V3에 엘릭스 드립. V3 엘릭스 드립 이제 들어왔어요. 아, 왜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지죠? 아, 요거 지워놓고 자,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캐시 워크 이닛 들어와서 동작하고 있죠. 컨텐츠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컨텐츠도 바이너리 썸 컨텐츠 잘 날라오고 있어요. 됐고, 프로세스 엑시트를 하려고 하기 전에 다 끝나버렸네. 다시 IX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 지금 어디 있나요? 튜토리얼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오늘 제가 아, 이 디렉토리 이게 지금 아주 아주 헤매고 있습니다. 디렉토리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왔어요. K 들어왔어. 이전에 했던 거 다시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을 하고 여기서 킬 한단 말이에요. 킬 하니까 이렇게 됐죠. 스폰 링크니까 다시 빠져 나와서 다시 리부팅 된 상황입니다. 그죠? 그거 보여드리려고 잠시 했는데 그걸 헷갈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프로세스 플래그를 달아 놓을 겁니다. 프로세스 플래그를 달아 놨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플래그 달아 놓고 아, 폴스가 됐네요. 다시 얘부터 먼저 할까요? 얘부터 하고 다음에 플래그를 달고 이제 true 됐네. true죠, 그죠? 순서를 밑으로 한칸 내려놓겠습니다. 다음에 kill 해보죠. 다시 kill. 자, kill에도 이제 여전히 살아있죠. 살아있고 get content 하면은 여전히 content는 동작하지 않아요. 얘는 동작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죽었어요. 프로세스는 죽었지만은 부모 프로세스는 살아있고, 부모 프로세스는 살아있지만은, 자식 프로세스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요게 동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위에다 좀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걸 같이 한번 간단히 보죠. 이렇게 해서, 만약 스폰 링크드 프로세스가 다이 하게 되면은, 이 스킬, 그러면은 그 부모도 같이 다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트래핑 하게 되면은 스폰된 자식 프로세스가 죽더라도 부모 프로세스는 다즈낫다이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더 차일드 프로세스는 슈어리 다입니다. 슈어리 다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요 부분은 안 먹히는 거예요. 부모 프로세스는 살아있지만. 그죠? 자, 이번에 슈퍼바이저를 쓰는 겁니다.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를 썼을 때는 뭐가 달라지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슈퍼바이저. 이번에는 파이프라인 슈퍼바이즈입니다. 그래서 더미 아규먼트를 넣어서 진행할 거예요. 슈퍼바이저 해서 165번이 리턴 됐죠. 그러면은 165번에다가 165번 썸 메시지를 보내볼까요? 썸 메시지 별 의미가 없네. 슈퍼바이저에게 보냈을 때 일은 아니죠.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워크에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다시 슈퍼바이저. 아, 다시 지금 끄고 다시 할게. 슈퍼바이저 IX. IX 돌아서 슈퍼바이저
돌리고 슈퍼바이저가 157번 슈퍼바이저 모듈 시작하고 인크립션 모듈 158번을 시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슈퍼바이저 모듈이 아니라 이 인크립션 모듈 얘가 워크잖아요. 워크에게 뭔가를 보내줘야 되겠죠. 158번으로 바꿔서 Submessage. 지금 인크립션 모듈에 메시지 처리하는 게 있나요? 여기 있죠. Receive to 처리하고 있어요. 이게 인크립션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서 tempx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면은 당연히 이렇게 메시지 submessage 그죠? receive the message 됐죠. 그리고 process exit 만약에 158번을 죽여보자는 겁니다. kill 그래서 PID 얘를 죽인 겁니다. 그러면은 process exit true 됐어요. 얘는 이제 158번은 죽은 거겠죠, 그죠? 이게 또 158번에게 뭔가 보내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send 158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네요. 왜 다시 살아났죠? 아, 오늘 여기 뭔가가 많이 이상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161번이 인크립션 모듈을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158번에 보냈잖아요. 158번에 보냈으면 158번이 아니라 161번. 얘가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161번은 제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58번이 다시 살아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죠? 158번은 킬했는데 왜 살아있죠? 다시 재차 확인 사살. 분명히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확인 사살을 했어요. 자, 그 상황에서 다시 158번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인크립션이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요런 메시지가 나타나야 되죠. 그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썸 메시지를 넣었으니까 썸 메시지라고 돼 있지. 얘는 날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라간 게 아닙니다. 158번은 지금 죽고 없습니다. 나중에 프로세스 얼라이브 볼까요? 프로세스 얼라이브 해서 PID 이렇게 넣어줄 걸까요? 얼라이브 물음표 빠졌군요. 얘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폴스로 뜨죠. 그죠? 제가 이걸 그냥 리턴되는 값을 보고 리턴되는 값을 보고 얘가 살아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게 버전 3, 세 번째 버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버전도 바로 연결해서 진행할게요.